우연히 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한 미완성 연구일지는 수호석 자체를 강화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담고 있었습니다. 하멜과 엘리오스를 위해 더욱 강력한 힘이 필요한 지금 이 일지는 더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. 아버지의 연구일지로 강화된 디스트로이어의 힘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. 포탄의 사거리, 폭발력 모두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. 그렇다면 디스트로이어뿐 아니라 다른 장비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? 고민하던 제게 덴카닝을 비롯한 하멜의 연금술사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. 그분들의 연금술과 폭파술에 대한 지식 덕분에 아버지의 연구 성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. 아버지,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저는 디스트로이어를 한층 더 강화시켰습니다. 전투 준비 완료됐어요. 그런데 L에너지 기술을 연구하던 중 하멜의 수로에서 고대 나스워드의 기계 기술을 알게 되었어요. 이건 금지된 기술일 텐데. 하지만 제가 사용하는 기술과 접목한다면 전에 없던 효율을 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. 하멜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때 저는 연금술 엔진 디스프로즌 포털을 마침내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. 성능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. 이 힘으로 하멜을 침범하려는 적들에게 본때를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. 하지만 그것도 한때 점점 강력해지는 적들 앞에서 저는 힘의 부족함을 절감했습니다. 이것이 제 한계인 걸까요? 그러다 헤니르 교단의 잔당을 상대한 후 번뜩이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.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이제야 깨닫다니. 제가 유일하게 시도하지 않은 것 바로 헤니르의 힘이었습니다. 새로운 시도와 성장의 걸음을 멈추고 저는 이것이 제 한계라고 단정지어버린 거였죠. 하지만 헤니르 힘을 다룰 수 있는 고도의 기술 집약체 데브리안의 기술력, 분명 길은 제 앞에 있었습니다. 제가 보려하지 않았을 뿐 저에게는 아버지와 하멜 그리고 동료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갈고 닦은 지식과 힘이 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흥미로운 힘인걸요. 분명 할 수 있을 거라 확신했어요.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겠군요. 제 연구의 성과를 보여드리죠.